손재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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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우리나라 살피다 손재탄에 천국 되기 전에 정치보복 하기 전에 검찰 왕국 되기 전에 손재탄에 촛불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하겠습니까? 윤석열은 퇴진하라! 전체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 나라가 김건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김건희의 주가 조작, 경력 조작, 가짜 논문을 지켜주기 위해서 모든 공권력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모든 국가 공권력이 오로지 김건희를 지켜주기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 공권력을 총발동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김건희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를 수사하라! 김건희를 수사하라! 법무부 경찰, 검찰 할 것 없이 김건희의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 경찰, 공권력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회가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의 범죄를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국회는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회가 지금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첫 번째 안건이 김건희 특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 민생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공약하고 있지만 김건희 특검으로 증명하십시오. 국회는 김건희를 특검하라. 취임 100일 윤석열은 우리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직 안보 책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취임 100일 바로 전날 전격적으로 진행했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에 대한 색깔론을 펼치고 있고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8월 15일 전국적으로 극우 유튜버들을 앞장세워서 정광훈 같은 극우 세력을 앞장세워서 반통일, 반민족, 친일, 윤석열 사소집회를 열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윤석열은 절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은 함성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